오늘은 최초로 몸무게를 공개하겠다. 모든 옷을 벗고 샤워하기 전이다. 158파운드다. 다시 킬로그램 바꾸면 72.3kg. 아무것도 안 입고 72.3kg이라니. 운동하고 와서 찍은 거였다. 자, 연연하지 말고 또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. 그렇지. 양말 벗고 턱걸이부터 시작한다. 1개, 2개, 3개. 왜 그래? 다시 해봐. 왠지 하기 싫은 것 같은데. 자, 네 개째 했지? 쭉 다섯 개. 네, 오늘 뭐 이런 날도 있다. 매일이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지. 그날그날 바이오 리듬도 다 다르고. 나눠서 하면 된다. 굳이 한꺼번에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지. 매일매일 행복할 순 없잖아. 어떤 날은 직장에서 힘든 날도 있고, 그냥 평소 괜찮다 싶다가도 갑자기 울컥할 때도 있고. 살아보니까 그렇더라. 매일매일 똑같지 않더라. 이틀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인데도 이제 슬슬 몸이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했다. 그래서 맨날 더 하기 싫었던 것 같아. 자, 슬로프 10초. 이날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. 지금 카메라 구도도 손가락이 보이지도 않게 해놓은 것도 몰랐네. 뭐 힘든 날도 있지 뭐. 다들 힘든 날도 있을 것이다. 뭐 힘들어도 어른은 다들 뭐 그렇게 산다는 말에 내색도 못하고 억지로 눈물을 참을 때도 있고. 뭐 그런 거 아니겠어? 어른이란 게. 어이구, 떨어지면 죽는다. 저 밑에 다 계단인데 굴러 떨어지면 훈련이고 뭐고 접어야 된다. 조심해야지. 항상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지 땀도 더 잘 나고 안전하게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같다. 자, 계속 해봐. 좋아. 그렇지. 하고 싶은 대로 해. 꼭 루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.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.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.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싶으면 눈물도 흘려. 지쳤을 때는 잠시 앉아서 쉬어가도 된다. 훈련하면서 힘들면 쉴 거다. 미리 보험 들어놓는 거다. 루틴대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진짜 하기 싫었나 보다. 기억이 잘 안 난다. 원래 루틴대로라면 지금 손가락 걸고 10초씩 버텨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다. 내가 손가락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다. 클라이밍을 해보니까 손가락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, 일단 손가락으로 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올라가지는 경우가 많았다. 손가락 자체에 걸질 못하는 상황이면 아무리 발을 사용해서 올려도 올라갈 수도 없고,
하림이 아무리 좋아도 손가락 힘이 없으면 끌어올릴 수가 없다. 어떻게든 걸고라도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. 손가락이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겠다. 자,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저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다. 사실 원래 저렇게 하지 않는 건데 왜 저렇게 던졌는지 모르겠다. 지금 보시면 지금 왼손 오른손 다 손가락만 걸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걸기만 하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지긴 한다. 만약에 저기에 손가락 못 걸었다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었다. 저 두 홀드에 손가락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버텼기 때문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다. 그래서 난 손가락의 힘을 기르기로 결심한 거다.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. 뭐 꼭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. 그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. 자, 마지막 짜내기 좋았어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벌려서. 그렇지, 벌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짜내. 최대한 짜내. 그렇지, 그래, 좋아 좋아, 잘했어.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한다. 샤워 끝나고 몸무게를 한번 다시 재봤다. 72.3kg 였는데 다시 71.6kg가 됐네? 무슨 일이야? 700g이 빠졌다. 아니, 샤워만 했는데 어떻게 700g... 아... 샤워하면서 오줌 쌌구나. 와... 700g을 뱉었단 말이야.